2023년 병장 월급 82만원에서 130만원, 2025년 205만원으로 확대, 군대 언제 입대하나? 병장 월급이 82만원에서 130만원, 3년 후에는 205만원으로 엄청나게 오릅니다. 사회 진출 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내년 130만원으로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건 바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30일 새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총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죠. 우선 내년 병사 월급은 130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현재 병장 봉급은 월급 68만 원에 사회 진출 지원금 14만 원을 더해 82만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월급 100만 원,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 원으로 올라 총 13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보다 48만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4년 165만원, 병장월급 125만원, 사회진출지원금 4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 병장월급 15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50만원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죠. 사회진출지원금은 전역대 병사에게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전임 정부부터 도입한 정책입니다. 급식비 단가도 올해 1만1천원에서 내년 1만삼천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밖에 군간부 초개선에도 7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3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주택수당도 월 8만원을 16만원으로 올리는데요.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은 57조 1천억원에 달합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첨단 무기체계 확충과 장병 사기 진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 2,549억 원으로 편성됐죠.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더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기로에 놓였습니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 3조 53억 원보다 약10% 증가한 3조 3,20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죠.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대형 재난 재해 등 긴급구에 대응하기 위한 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ODA 예산은 올해 3조 9,419억 원에서 14.2% 늘어난 4조 5,031억 원입니다. 반면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1조 5,023억 원보다 503억 원 줄어든 1조 4,52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 협력을 위한 내년 남북협력 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3% 감소한 1조 233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